오케이. 박사급을 한 반으로 줄여주고 AI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물질을 찾아낼 수 있게 해줄게. 단위가 줄어지면은 걔네는 파이프라인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인수를 하거나 계약을 하는 건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신약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한다면 빅파마즈 입장에서도 와인하신 거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강하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사무실 바꾸고 스튜디오는 처음인데 어떠신가요? 너무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고 네. 음료수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도 좋아 보이시네요. 네? 네, 감사하고요. 자, 우리 어렵게 모셨으니까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고민도 많고 하실 텐데 일단 4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는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하는 과정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이제 올해 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눈에 좀 띄었던 기업들이 JW중해제약, 네. 뭐 보령, 옛날에는 이제 보령제약이었는데 이제 보령으로 사명 변경한 보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SK바이오팜이랑 이제 삼성바이오직스. 제가 SK바이오팜이랑 삼성바이오직스는 옛날에 강의 HS 아카데미에서 할 때도 맞아요. 대형주 탑픽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와줬고 그 외에 이제 미용기기 쪽은 비올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왔고 성장성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기업들 다섯 군데가 좀 실적을 눈여겨볼 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4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한 SK바이오팜이 이제 올해는 연간 흑자 전환까지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 잘 나온 제약사들이 자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전문의약품 위주로 좀 매출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뭐 JW중해제약, 이 보령 이 세 제약사들이 결국에는 이 전문의약품 비중이 매우 높아서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신약 개발한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라이선스 인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팔고 있는 의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사 생산으로 자사 제품으로 바뀜으로써 이제 마진율이 좋아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기업 모두 이제 전문의약품 비중 높고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고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는데 바이오텍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까지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저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JW 중에 하고 보령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이 세 기업들이 신기하게 매년 그냥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또 올라 했는데 또 실적 더 잘 나오고 있거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엑스코프리라는 뇌전증, 이제 간질 약을 자체 개발해서 그러니까 후보물질 단계부터 신약 승인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걸 미국에서도 또 직접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GPM이 너무 높은 거예요. 다 90%가 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의약품의 처방수만 올라가도 이제 계속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팜은 4분기에 흑자 전환 달성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엑스코프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리스파메이트라는 후속 물질도 임상 진전이 많이 되고 있고 일본, 중국과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임상 진전이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도 좀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화가 빠르게 되고 있고 처방수 계속 올라온다면 실적 성장은 계속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JW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데 이 JW중해제약은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한 게 아니라 다른 뭐 빅파마가 개발한 의약품의 국내 판권을 온전히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온전히 라이선스 인을 해와서 국내에서 임상을 조금 진행한 다음에 자사 생산까지 달성을 하면서 리바로 패밀리라는 고지혈증 이 패밀리를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JW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리바로 패밀리, 고지혈증 쪽에서 리바로 패밀리에서 이제 복합제가 50% YY로 성장을 하고 있고, 햄리브라라는 혈우병 치료제는 이제 388%, 이게 작년에 또 보험 등재되면서 이렇게 네. 엄청 많이 뛰고 있고요. 매출 총익률이 무려 46.5%거든요. 아. 그 자체 신약이 아니더라도 해외 오리지널을 이제 국내 판권만 가져옴으로써 이런 식으로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거에 이제 뭐 탈모, 통풍, 뭐 다른 파이프라인 다 있어요. 이 세 제약사들이 자체 파이프라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도 약간 플러스 알파? 덤인 거죠. 실존은 어차피 좋아지니까. 보령도 마찬가지고. 보령도 컨센서스보다 조금 잘 나왔고 올해는 이제 작년에 매출액이 8,596억이었다면 올해 매출액은 1조 달성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좀 이 정도 1조 정도면 대형 제약사로 도약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계속 20%씩 하는 기업들은 볼만하지 않을까. 이 저 PBR에서 조금은 저는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세 제약사들은 4분기 실적도 좋았고 올해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좀 롱런하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SK바이오팜 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바이오직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직스는 매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죠. 네, 매분기 상회하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상회한다고 뭐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다만 최근에 이제 무죄로 나와버린 그 부정승계 의혹, 그거 덕에 최근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미중 바이오 분쟁이 지금 좀 계속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한테 못하게 하니까. 중국한테 생산 못하게 막 막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기업체들 이름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우시 바이오 쪽 네. 우시텍 우시 바이오를 언급하면서 너네한테 CMO 안 맡기고 싶다라는 언급을 해준 만큼 지금 대선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런 미중 바이오 분쟁이 한 번 더 심화될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CMO, CDMO 기업들 성장률 중에 삼성바이오직스가 제일 성장세 잘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리 전 세계 탑5, 탑10 안에 든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도 성장률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무조건 밸류에이션이 싸다 하고 좋다라는 인식보다는 지금 일라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너무 비싼데 성장이 확실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성장 확실하면 외국인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되는 거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네 가지 종목들, 다섯 가지죠? 총? 네. 그 종목을 쑥 훑어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실적도 좋고 이제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고 하는데 주가가 그러면은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다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올해도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 폭락할 때 덜 네. 빠졌어요. 아하. 확실히 덜 빠지는 게 있는 것 같고. 탄탄하니까. 돈이 네. 있으니까. 이제는 돈이 있으면 좀 그래도 리스크는 적다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기업들이 올해도 성장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기업들이 세론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제약바이오가 반등할 때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또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 PBR이 올라갈 맞아요. 때는 바이오가 좀 재미가 없죠. 네, 최근에는 되게 안 좋았죠.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얘는 너무 고 PBR. 바이오가 너무 고 PBR이잖아요. 네, 그쵸. PBR이 없는 회사들도 뭐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 그래요? 거의 뭐 PDR로 얘기를 하니까. 아, 네. 바이오는 당연히 좀 악재로 반영이 되는 뭐 저 PBR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PBR이라는 게 여러분 그 PBR이 낮은, 그러니까 이제 싼. 맞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PBR이 낮아서 그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가진 게 뭐 있겠어. 그냥 맞아요. 머릿속에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진 게 없어서 PBR이 네.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이게 시소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황이 오히려 또 좋은 기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실적 나온 기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갖는 게 루닛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고 기대감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이제 볼테라
조달한가요? 이 회사 네. 인수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자금 조달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런 우려들이 생기면서 걱정들이 좀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루니 씨 아시겠지만 유증도 꽤 크게 했었고요. 근데 유증을 하면서 이 자금으로 우리는 뭐 M&A나 다른 계약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준 만큼 네. 그런 걸 좀 이행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흠. 그런데 사실 국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네. 아시아권 기업들이 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글로벌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되게 많이 성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탑 100 안에 드는 기업들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뭐 다케다도 그랬었고 네. 다른 기업들도 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아시아권 기업이 글로벌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몸집 키우기가 좀 이상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유방함을 워낙 루닛이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에서 입지가 다져져 있고 어느 정도 그 이너서클이라고 하죠. 그런데 들어가 있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미국에 진출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어쨌든 이 볼파라라는 기업이 미국 전체 유방 촬영술 검진기관의 3분의 1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에 들어가 있고 약 2천여 곳 정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이 볼파라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은 거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루니코까지 끼워팔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시너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가 생각보다 이 진단 쪽 보험이나 이제 약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돈을 벌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진단 쪽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AI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파트너사가 저는 절대적으로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파트너사가 많거나 혹은 해외 기업들과 뭐 계약을 체결해야만 이제 돈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고 파트너사가 많아지면서 레퍼런스가 쌓여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방법으로 인수를 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것보다도 최근에 루닛이 안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인터넷 은행 쪽에 뭐 10억인가 2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 뉴스 나올 때 주가가 많이 빠졌죠. 맞아요. 그죠? 사람들이 딴짓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쵸. 보령도 우주 산업에 그때 몇백억 투자한다 했을 때 네. 급락했었거든요. 한 번 급락한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 동안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이 유증을 하거나 돈 번 걸로 조금 다른 걸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 너 이것 때문에 샀는데 딴 거 아니야? 왜 그런 거죠? 근데,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 옛날에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네. 샀거든요. 그때 외국인이 진짜 싫어하고 엄청 많이 팔았어요. 잘 생각해보면은요, 하이닉스를 거의 똥값에 샀거든. 20조에 샀을걸? 지금 이제 100조가 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냥 기분이 나빠서 파는 것도 있는 거고, 맞아요. 잘 샀는지 못 샀는지는 나중에 가서 알 수 있는 거죠. 뭐 우주 뭐 잘 될 수도 있지. 뭐 볼파로 마찬가지고. 그런데 당시에는 기분이 나빠서 내가 그거 하라고 했냐? 이런 느낌이긴 하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루닛이 유증을 통해서 뭐 볼파라, 뭐 그 데이터, 뭐 시너지 뭐 다 좋은데, 인터넷 은행? 이거는 좀 갸우뚱하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근데 규모가 크지 않아도 규모가 너무 작은데도 사람들 그냥 싫은 거예요. 다만 그때 그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요즘에는 보험이나 이런 것도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거든요. 인터넷 금융 뭐 그쪽이다 보니까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별로 좀 원하지 않았던 그런 투자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닛이 네. 오늘 아니지 그러니까 어제 실적이 네, 나왔죠. 실적이요, 네. 네, 매출액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여전히 안 좋아요. 네. 그래도 이제 해외 매출이 늘어나고 파트너사가 많아지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영업이익단으로 찍힐 수 있는 그런 계약들이 많이 없고 지금은 좀 뿌리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뭐 AI 신약 개발 기업이지만 슈레딩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자기 플랫폼을 먼저 뿌려요.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걸 사용하면서 뭐 물질을 찾아내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게 큰 금액으로 영업으로 다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것들을
미래를 기대하는 게 맞다. 지금은 일단 뿌리는 약간 씨앗을 뿌리는 단계고 그걸 뭐 농사짓기 위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특히나 네. 국내에서는 돈을 벌기가 조금 어려우니 해외 쪽을 진출하는 거는 너무 미워하시진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진출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 때문에 M&A를 맞아요. 통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신약 개발 쪽에서는 루닛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AI 진단 기업들이 진단만으로는 돈을 되게 오랫동안 많이 벌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이걸로 그러면 신약 개발 쪽으로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다 많이 하세요. 네. 다만 지금 당장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플랫폼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물질을 발굴한 이후 뭐 그걸 임상에 진입시키거나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기업의 가치에 반영을 하기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기업 가치 반영하려면은 아직은 좀 봐야 된다. 네. 잘 하겠지만 뭐 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신약 개발 얘기 나왔으니까 뭐 해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AI와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고 맞아요. 그리고 올해 뭐 연구원님이 뭐 연초부터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너무 멋있었거든요. 막 이겁니다, 여러분. 시장에 굉장히 이슈를 많이 화두를 많이 던져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도 좋고요. AI가 지금 이제 바이오랑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될 걸로 지금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것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엔비디아, 뭐 구글의 자회사인 아이소모르피까지 이런 빅테크들이 직접적으로 바이오에 좀 나는 진출을 했어라는 거를 이렇게 크게 얘기해 준 게 거의 처음이에요. 작년부터 다 시작은 했죠.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시작은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작년에 바이오니모를 출시했고 구글의 자회사인 이제 아이소모르픽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제대로 된 큰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렇게 빅파마 혹은 바이오텍들과 제대로 된 계약을 시작한 게 올해라고 한다면 이 시장의 성장의 초입부는 올해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시장 성장을 의심한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 시장을 의심한 사람들은 못 봤는데 그러면은 뭘 사야 되고 했을 때 이제 국내 기업들이 또 많지도 않고 해외 기업들이 그나마 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640억 원을 투자한 리커전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어찌됐든 많은 분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열광을 하고 엔비디아가 뭐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유명인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혁명을 얘기했을 때 엔비디아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AI가 지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성장세가 꺾이기 쉽지 않겠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계약이 가장 많이 되어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베타 보여준 리커전이 조금 그래도 안전하게 성장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때 많이 올랐었어요. 이미. 맞아요. 어제도 맞아요. 엔비디아의 그 13F라고 엔비디아 들고 있는 주식이 좀 공개됐거든요. 네네. 그 공개돼서 난리 났잖아요. 어제. 아, 그러면 엔비디아 요새 손만 대면 그냥 올라가는 건가? 막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리커전 덕에 막 감사하다고 댓글 다니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만큼 리커전은 저는 지금도 비싸지 않다. 빠져도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찌됐든 AI 시장에 있어서 선두가 되어버렸고 엔비디아를 등이 없고 선두가 되어버린 기업이고 리커전은 지금 이미 플랫폼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이제 슈레딩거 같은 경우에는 리커전보다 조금 더 IT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슈레딩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이 조금 더 많이 뿌려져 있는 기업이에요. 리커전은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바이오 쪽 연구 개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슈레딩거보다는 조금 더 강한 거고 슈레딩거는 조금 더 IT 쪽이 강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투자를 안 했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엔비디아는 IT가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쵸. 바이오가 강한 회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그래서 슈레딩거가 더 큰 회사임에도 이제 슈레딩거는 IT 쪽도 워낙 잘하고 있고 콧대가 되게 높아요. 빌게이츠가 옛날에 막 알리바바 팔고 막 슈레딩거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만큼 슈레딩거는 좀 초반 한 2년 전에 고생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좀 자체 플랫폼으로 도출해낸 후보물질의 임상 진전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고 파트너사들은 뭐 빅파마들이 워낙 많기에 슈레딩거도 대장주로서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업이 대장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분들만 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대장 사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은 예시가 이제 엔비디아. 아하. 그리고 바이오 쪽은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리 보면서 이럴 거면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살 게 아니라 그냥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그냥 일라일리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AI 관련주는 그냥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냥 나는 이쪽을 살 거야 하면 그냥 대장주 사시는 게 지금은 좀 좋은 구간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쏠림이거든요. 한마디로 맞아요. 말하면 좋은 대로만 쏠리는 근데 그게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너무 쏠려가지고 야, 그 미국의 지금 S&P 500개 기업 중에서 7개 빼면은 기업도 아니냐 그러면서 S&P 493 이랬잖아요. 진짜. 근데 이제 우리 올해는 지금 이제 세계로 추리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다음에 그 메타 그리고 뭐 아마존, 엔비디아 이렇게만 해가지고 M&M 이렇게만 하자. 나머지 497개 뭐 이런 식으로 테슬라 너 빠져. 막 이런 분위기. 애플 너 빠져. 너 안 되잖아. 이런 너무 지나친 쏠림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AI 신약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차라리 뭐 그 작은 거 하지 말고 엔비디아를 사자.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를 뭐 GPU도 좋은데 바이오 신약 개발도 좋을 테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AI 신약 개발이라는 게 신약 개발인데 AI를 통해서 뭐 한다는 의미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뭐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좋은 거길래 뭐 의미가 있을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찌됐든 AI가 왜 많이 쓰는지 그치. 생각을 해보면 네. AI는 일단 시간이랑 비용을 줄여주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건데 IT 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AI를 많이 쓰는 거고 아하. 많은 분들이 AI를 활용하는 게 어쨌든 AI가 인턴의 역할 정도를 한다라고 하면 인턴 그냥 안 쓰고 나 그냥 챗GPT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오야말로 네. 시간이랑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분야잖아요. 그래요? 근데 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구원님 정도의 어떤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거기서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고급 인력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신약 개발하는데. 연구. 신약 개발하는데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소모품들이 너무 많아요. 소모품도 너무 많고 봐야 될 노무도 너무 많고 인력들도 어쨌든 AI 인력이든 바이오 인력이든 비싸잖아요. 맞아요. 다 비싸요. 바이오 인력은 특히 너무 비싼데 박사급도 많고 그래서 너무 비싼데 이런 상황에서 오케이 너 박사급을 한 반으로 줄여주고 AI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물질을 찾아낼 수 있게 해줄게. 아예 안 되는 구조나 아예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빼고 진행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걸 이제 AI가 해주는 거죠. 어찌됐든 AI는 이제 뭐 단백질 구조든 분자 구조든 혹은 이제 논문으로 나온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그럼요. 다 오픈소스인 게 많으니까. 오픈소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이오 회사들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전임상 데이터, 임상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쌓아두더라도 결국에는 플랫폼화가 되는 거고 기업마다 특출난 데이터가 또 다를 거고 질환은 결국에는 진화를 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이걸 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빅파마들이 이런 AI 신약 개발 기업들과 다 계약을 그냥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냐면 걔는 바이오 회사인데 언제 뭐 IT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그런 바이오 회사들이 연구 개발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후보물질 단계를 도출해내는 이 단계부터 비용 많이 줄여주고 노가다를 해야 되는 이런 실험 단계에서 많이 그냥 줄여주는 게 메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빠르게 신약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한다면 빅파마들 입장에서도 와이낫인 거죠. 저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시간을 단축해준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린다.
근데 AI 때문에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AI가 다 알려줘서 시간이 만약에 5년으로 짧아졌다. 네. 그러면은 이거의 그 가치는 5년인데 만약에 개발됐다 치면은 한 5년 정도를 특허 만료될 때가 더 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무조건 경쟁사가 있잖아요. 어떤 질환이든 어떤 약이든 경쟁 제품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이 경쟁 제품보다 빨리 낸다면 일단 신약 승인율이 올라갑니다. 아. 모든 약은 first in class가 제일 in 쉬워요. First in class. 일단 네. 일바. 제일 먼저 나온 약. 어떤 질환에서든 제일 먼저 나온 약이 가장 승인 받기가 쉽고 그렇구나. 가장 시장을 선점하기가 쉬운 거죠. 그걸 코로나 때와 똑같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백신이 더 좋아서 맞았어요. 그냥 나온 나오니까.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냥 맞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다 돈과 시간인 거죠. 그러네요. 이게 퍼스트 인이라고 하니까 딱 와닿네요. 네. 위너 텍스 올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온 놈이 1등.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1등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연구개발 비용에만 네. 1년에 몇 조, 몇십 조씩 쓰거든요. 빅파마들은. 우리나라랑 뭐 그 수준이 달라요. 쓰는 비용 단위가 다른데. 일단 그 단위가 줄어지면은 걔네는 그걸로 그냥 파이프라인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혹은 뭐 인수를 하거나 계약을 하는 건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요즘 빅파마들은 완전 초기 단계부터 개발하는 것도 뭐 당연히 있지만 네. 인수를 더 선호하거든요.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바이오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무슨 말인지 완전히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